최근 강력한 그 정부 조사료 증산 정책으로 실제로 조사료 유통 물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불균일로 인해 가지고 소비하고 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따라서 그 현장에서 신속하게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개발이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. 기존의 그 시험실 분석 방법으로는 보통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려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품질 평가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비파괴 분석법은 광을 이용한 분석법으로 5분 이내에 8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국가 전체 그 조사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품질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국내산 조사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품질 불균형으로 인한 TMR 사료 생산의 편차를 줄일 수 있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 국내산 조사료 품질 평가 데이터베이스는 총 6점이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이 현장에 나가서 이 품질 평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시료들을 수집하여 계속 확장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계획이고요.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 연간 100만 톤의 수입 조사료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수입 조사료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